저는 청년 정치라는 카테고리를 쓰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치면 정치지 무슨 청년 정치냐. 인물학적 청년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대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는 게 청년 정치예요. 나이는 2030인데 그 세대의 문제를 제대로 해소 못하고 기득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네.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득권들이 좀 싫어하더라도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청년 세대는 이런 문제가 있고 네. 이런 갈등들이 있고 이거는 욕을 먹더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들이받는 게 의미가 있죠. 그게 아니잖아요. 기득권들의 어떤 거수기처럼 굴 거면 장식품처럼 굴 거면 그럼 왜 필요합니까 청년 정치. 대한민국에서 사실 청년 정치가 아직까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또 어려운 개척을 하는 길인데 이 대한민국의 현재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정당에 몸담고 있는 청년 정당인으로서 이 청년 정치, 대한민국에서 바라본 정치의 문제점은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청년 정치라는 카테고리를 쓰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치면 정치지 무슨 청년 정치냐 이런 생각인 것이고 제가 왜 이거 소개할 때도 청년 대변인보다 상근부 대변인이냐 얘기를 먼저 하는 네. 게 그냥 청년이라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뭐 이를테면은 선거 도전할 때 가산점 받거든요 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제도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 뭘 대중한테까지 나와서 내가 청년이니까 이런 프리미엄을 주시오 혹은 내가 실수해도 좀 이런 부분 넘어가 주시오 하는 거는 별로 뭐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 우리가 소위 당사자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선거 때 노동계나 여성계나 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배를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국민들이고 중고 집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인들 출신들만 혹시 엘리트들만 국회에 들어가면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을 못해요. 국회는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모든 계층에 대한 문제를 대변하기 위해서 직능, 영역에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을 하는 것이고 그걸 더 잘하는 사람들이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2030 세대랑 4050 세대랑 달라요. 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틀도 다르고 인식도 달라요. 그리고 지금의 2030 세대가 처해 있는 문제랑 지금 4050 세대가 2030이던 시절의 그 세상이 달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2030 세대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 왜 집에 가시면은 자기 부모님이랑 대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랑 대화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왜 정치나 사회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세대의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오고 정치권에 들어와야 해소가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생물학적 청년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청년이 하는 걸 청년 정치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세대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는 게 청년 정치거든요. 나이는 2030인데 그 세대의 문제를 제대로 해소 못하고 기득권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 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청년 정치인들이 과연 제가 말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잘 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못 받잖아요, 민주당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득권들이 좀 싫어하더라도 설득을 하고 들이받을 때는 이런 문제로 들이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청년 세대는 이런 문제가 있고 네. 이런 갈등들이 있고 이거는 욕을 먹더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들이받는 게 의미가 있죠. 그게 아니잖아요. 기득권들의 어떤 거수기처럼 굴 거면 혹은 장식품처럼 굴 거면 그럼 왜 필요합니까, 청년 정치. 그렇죠. 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잘 안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을 안 키워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국민의힘보다 2030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요. 민주당에. 아, 실질적으로 훨씬 실질적으로 많나요? 실질적으로 더 많잖아요. 지금 2030 나이대에 있는 그 의원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면 훨씬 더 많고요. 지난 정부에서 청년 정책 조정위, 청년 비서관, 청년 뭐 미래연석회의, 청년 뭐 어쩌고저쩌고 한 청년에 관한 기구들도 훨씬 더 우후죽순 만들었고 네. 자리도 많이 줬습니다. 뭐 기회를 안 줬다고 하기에는 되게 민망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더니만 잘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어떤 메시지를 냈고 네. 어떤 사람들을 유입해 들어왔느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이 다 우리한테 기회를 안 준다, 우리한테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라고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좀 개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개척을 해나가야 되죠. 본인들이 지지를 네.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에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는 한계 소장이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직면되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인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자면 젠더 갈등이라든가 세대 갈등이라든가 계층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이념 갈등이 아닙니다. 불평등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여성가족부를 없애라 지켜야 된다 이 얘기들은 젠더 이슈로만 보면은 그냥 뭐 페미니즘이니 안티페미니즘이니로만 보일 거예요. 근데 차별 시정의 방법론의 차이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있는 2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차별을 강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성들은 아니다 우린 차별받기 때문에 자기 필요하다라고 차별을 시정하지 않은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치권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좁힐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이거는 필요하다 옛날식 담론이 아니라 이 정도의 어떤 합의의 틀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불평등이 극심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다뤄주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이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정치가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네. 오히려 기득권끼리의 나눠먹기식 네. 정치가 돼가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도 한 명의 이제 앞으로의 또 미래의 정치인을 꿈꾸는 입장으로서 네. 이 대한민국의 정치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더 나아가야 될까요? 영국에 있잖아요. 영국에 자유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100년 정당이거든요. 한때는 영국 양당제의 한 축이었습니다. 네. 영국 의회에 600몇 석 되는데 400석을 얻었어요. 오. 그리고 집권했습니다. 10년 정도 했는데 이 영국 자유당이 영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었어요. 참정권을 확대한다든가 노령연금, 뭐 최저임금 이런 거 막 다 만들어서 지금의 영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정당이고 40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와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래요. 어떤 정당이 생각나잖아요.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100년 동안 갖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망할 때는 10년 만에 망했어요. 딱 10년 만에 망했다는 게 뭐 지금처럼 선거에서 몇 번 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소멸했습니다. 정당이 아예 지금 13석 정도 있는데 100년 정당이 그냥 그 자리를 양당제의 한 축이었던 그 자리를 내줘 버렸어요. 민주당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이중 한 정당이 사라져버릴 거라고 생각을 못하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시대착오적이었기 때문에 단 10년만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계속 옛날 관념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를테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뤄야 되는 문제들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만 했던 거거든요.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과는 달리 페미니즘 말고 페미니즘 자체도 진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노동계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도 그 담론을 시대 변화에 맞춰서 진보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은 항상 그 문제를 다룰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라 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못해요.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일노동에 한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당을 정상화해야 된다. 왜냐면 고용이 불안하니까 같은 값으로 쓰려면 내가 쓰다가 프로젝트가 끝나고 잘라버릴, 해고해버릴 인력을 회사에서 고용하겠다면 돈을 더 많이 주고 쓰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면 회사에서 생각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사람을 쓸 바에야 차라리 정규직을 하나 박아놓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을 키우는 게 낫겠다. 아니다. 이 업무는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다. 돈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비정규직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용이 유연화될 거잖아요. 그게 시대에 바뀐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치권에서 전혀 안 하고 그냥 비정규직화에 정규직화해라. 그거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유당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영국의 자유당처럼 저당은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나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소를 못 해주고 관심도 없네? 가 되면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사람들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변화된 시대에 달라진 현실에 요구하는 게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대변할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